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예,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의 흐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그 에코프로 BM의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가 그동안 매도했잖아요.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거 봐라 땡큐한데 하고 매수를 했을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됐다는 거. 외국인들 매도 13만 4천 주, 기관 매도 10만 주에 매수 부분은 월등히 더 컸다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도 충분했고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수급 눌림입니다. 내일 기준에서 프로램만 의지할 수 없어요. 왜? 프로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프로램 이외의 매도가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보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시간 외에서 돌려놨어요. 일단은 에코프로 비해는 원체 이제 충격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심적이든 뭐든 충격이 원체 컸던 거고, 예? 원체 컸던 거고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떠넘겨진 거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일부를 돌려놨어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가벼운 거죠.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기존의 원체 변동이 컸잖아요. 여기도 선수지 무슨 무상증자 300% 해가지고 그 흐름을 가져간 쪽이 얘네잖아요. 결론적으로 무상증자 300% 하고 주가가 낙폭과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300% 무상증자 하고 그러고 나서의 시가총액 규모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수 자체가 이 당시에 300% 무증 전에 예를 들어서 15만원이었다 그러면 4배수니까 16만원으로 잡고 주식수가 3배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지금 4만원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위에 놓여져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낙폭이 심하다 있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에서의 흐름에서 요 기준의 공매 물량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사실 출회가 됐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여기서 잡아갔는데 아니 왜 수급은 좋은데 주가 못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매 상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10월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 볼까요? 10월부터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10월 뭐 4일 뭐 1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 보시면 165만 주를 뺏겼어요. 외국 기관 쌍끌이로 들어왔어요. 그럼 10%죠? 어마어마합니다. 10%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물량인데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공매도 했던 부분에 대한 상한 부분도 상당폭이 있을 거다. 여기서부터로 따지면. 그죠? 그리고 실질 순매수는 그렇다면 10%가 아니라 5%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신규적으로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신규 편입한 물량이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 과도한 조정에서 당연히 되돌리는 강세 흐름을 연출할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미끄러져서 이제 뭐 쇼커버링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그 쇼커버링 물량을 한번 받아내고 그리고 재편입하고 그런 기준도 설정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 윤정두의 해석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해석이 바로 내일 뭐 폭등으로 반전이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포스코과 그래서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매물을 어쨌든 떠넘겨준 시장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메이저가 일찍 소화해주면 가장 좋고요. 메이저가. 근데 개인들에게도 많이 만약에 떠넘겨져 있는 손바뀜이 있었다. 그럼 그 물량에 대해서 소진시키는 과정 또 불확실성의 해소 범위 그게 진행되고 나야만 정상적인 가격 범위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에코프로 HN을 들여다보실 때는 말 그대로 변동성의 매매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데 분봉 기준에서 그 양봉의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오늘처럼 음봉으로 계속 떨어질 때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게 거꾸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올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양봉의 흐름이 거래 터지고 양봉의 흐름이 꺾이면 안 돼요. 반대로 해석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일 이런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양봉이 형성됐으면 계속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비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실적은 검증을 더 해야 돼요. 성장성이 더 컸을 뿐입니다. 성장성. 이해되시죠? 마지막 결론 내려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 반발력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가격 반발력 이후에도 꺾이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안정화된 이후에서 거래 수반하고 양봉일 때만 들여다본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직장 다니시고 뭐 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요. 나는 매매가 원활해. 단타를 칠 수 있어. 그렇다면 펀드멘탈은 무시하고 이거 들어갔다가 나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물리면 냅두면 갈 거야. 왜? 성장성 좋대. 안 돼요. 그거는. 펀드멘탈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 10조 원씩 그 수주 따놓은 거 3년치잖아요. 그럼 1년에 3조인데 응?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인데 10조까지 갔었죠? 이게 10조를 넘겼잖아요. 7조 5천억에 1년에 3조 4조의 매출이다? 뭐 성장주 치고는 뭐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평가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매매가 아주 월등하시지 않으면 접근 범위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내일 윤정두가 딱 지켜서서 보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보고 에코프로 삼형제 보고 또 휴마시스 어? 또 오토엔 다 들여다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주력주가 지금 나스닥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새벽 3시 넘어가야 진정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월등하게 더 큰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확장돼서 우리 종목에 IT주들 LG화학 폭발적인 시세 나와줄 때 나머지 쪽에 눈을 돌려서 수익률 게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야 돼. 당장 내일부터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불기둥 잡아내실 분들 그럴 분들의 기준에서만 바로 전화하십시오. 오늘은 지금 늦게까지 전화 받으실 거예요. 왜? 소고기 먹어.